제가 마지막에 하게 될 이야기는 그 기성 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제가 아침에 이제 그 객관성, 공정성 이런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 그래야 자연스러운데, 이제 두 분이 워낙 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조정을 하느라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눈높이가 이미 좀 높아진 상태라 김영진 대표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눈높이를 낮추어서 한국 언론 상태를 보고 그 외국 언론 어떻게 하고 있지를 보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였는데 구질구질 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게 되는 건. 제가 영어를 많이 쓰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로 쓰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는 짧은 영어로는 한국말로 전통 언론이라는 말을 쓰면 전통이라고 굉장히 뭐랄까 중요하고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레거시는 그런 의미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로 치면 제도 언론, 기성 언론, 생긴 지 오래된 언론 이런 의미가 두루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레거시 미디어로 썼습니다. 일단 뭐 전통 언론이라는 말까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의 그런 한국 전통 기성 언론의 수준과 현재 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들고 가는 게 좋겠군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퓰리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현재 한국 언론의 수준을 제가 기자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에 바로 앞서서 그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퓰리처 아까 말씀드린 그 퓰리처가 돈을 뉴욕월드를 많이 벌어서 저널리즘 스쿨을 만들고 그 스쿨 만들면서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에다가 또 다른 돈을 따로 기탁을 하는데 이건 기자들을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라. 왜 상을 줄까요? 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얘처럼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기자상을 주는 것은 얘처럼 기사 써 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퓰리처 프라이즈로 대표되어지는 미국 언론 또는 통칭해서 해외 선진 언론이라고 합시다. 이 선진 언론은 어떤 시그널을 기자들한테 주고 있을까요? 언론 분야, 비언론 분야가 있는데 요 위에가 이제 언론 분야입니다. 모두 14개 분야인데 첫 번째가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공공보도사항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거 그 구절에 있어서 퍼블릭 트러스트라는 말이 있었죠?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공공의 이익이 증진에 기여하는 사람이야? 첫 번째 시그널을 줍니다. 네가 뭘 하든 무슨 뭐 어떤 기사를 쓰건 그것이 우리 모두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생각해봐. 그 다음 브레이킹 뉴스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속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것. 이 브레이킹 뉴스 리포트는 제일 먼저 기사 쓴 기사에 기자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 언론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기사를 쓴 기자한테 상을 줍니다. 근데 얘네들 그게 아니라 긴박한 상황이야 당연히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겠지. 그러나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하고 신중성을 유지하고 아까 얘기한 홀리스 가급적이면 사안의 전체를 다 드러내려고 애를 쓴 어떤 보도의 브레이킹 뉴스 리포트를 주는 거예요. 예컨대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뉴욕타임즈가 당시 물론 CNN은 실시간 뭐 속보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뉴욕타임즈는 그 도시에 바로 그 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인터넷에 9.11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다는 최초의 일보를 올리기까지 사건 발생부터 9시간인가 기다렸습니다. 9시간 동안 기자들 놀았을까요? 아니 뭐지? 이게 뭐야? 테러인가요? 뭐 사고 재난인가? 왜 무너진 거지? 비행기 와서 미쳤다고? 진짜야?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이 사실을 보도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를 브레이킹 뉴스 리포트라고 봅니다. 그 다음 피처 라이팅이라고 있는데 이 피처는 짧게 말씀드리면 피처는 한국 언론에서 피처는 말랑말랑한 특히 최루성 인물 기사를 뜻합니다. 뭐 그런 요소가 피처라는 말에 원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소녀상 관련된 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집회 시위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한 사람을 잡아내서 얘가 어떻게 왔고 뭐 그냥 쭉 쓰는 걸 피처 기사로 이해하는데 원래적인 의미의 피처는 그게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는 팔로업 뉴스 또는 뉴스 비하인드 뉴스 우리로 치면 기획 보도쯤에 해당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우선 브레이킹 뉴스로 내보내야겠죠. 그 다음 한 사흘 나흘 뒤에 비행기 추락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 파일럿 승객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쭉 보도하면서 따라잡으면 그게 그 피처 리포트가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는 리포트는 여기서는 라이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보도 자체 무엇을 보도했는지에 주안을 둔다면 피처 라이팅은 그런데 그런 기획 기사를 쓸 때 얼마나 그 기사의 완성도가 높은지
정확하게 말하면 독자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몰입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쓴 기사가 피처라이팅 상을 받게 됩니다. 같은 이슈를 다룬 기획 기사를 할지라도 또 완결성은 따지는 거죠. 다음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가 있습니다. 아까 쭉 김영균 대표가 얘기하신 탐사 보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 탐사 보도라는 말은 잘못 번역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 탐사는 화성 탐사, 달 탐사, 심지어는 초등학생 여름방학, 뭐 잠자리 잡기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인베스티게이티브라는 영어의 뜻은 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까 뭐 워터게이트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나 검찰 안 믿어. 우리는 어떻게 검찰발 혹은 사건 권력 수사를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느냐 하면 담당 검찰 혹은 담당 책임자랑 술 마시다 이야기 미킹하는 걸 듣고 기사를 씁니다. 그것도 단독 특정이라고. 근데 미국적인 맥락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야, 그건 검찰총장도 아니고 일개 부장 혹은 차장검사에 불과하고 게다가 걔는 사건의 한 당사자이고 일방이고 피의자 따로 있고 변호인이 따로 있고 판사가 판단도 안 내렸는데 그 검사가 너한테만 따로 뭔가 정보를 흘린다는 것은 사건 자체를 특정하게 왜곡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좋다고 낼름 받아서는 술 좀 먹고 특정했다고 단독을 써? 그게 기사니? 그게 기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 만약에 네가 그 사건이 궁금하면 네가 직접 수사하라고. 이게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토리 리포트는 한국에 역시 없는 범주인데 해설 보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해설 보도는 아까 우리 월터 리프만이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세상은 너무 복잡다단하다고. 근데 그 복잡다단한 것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까요? 복잡다단하게 알리면 안 돼요. 쉽고 간명하게 친절하게. 예컨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러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취재를 막 하는 거죠.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한 1년, 2년 뒤면 항공안전국에서 공식 보고서를 냅니다. 이만큼 두껍고 알 수 없는 항공용어들이 막 적혀있겠죠? 그거 나오면 자,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사고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그 전문적인 용어를 일일이 친절하게 풀어서 한국의 경우에도 가끔씩 재난 참사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쓴 적이 없고 재난 참사 지난 다음에 1년이건 2년 지나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느 수준에서는 백서 같은 걸 냅니다. 백서 나왔다고 그 백서의 내용을 다시 보도하는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나가면 땡긴 거지. 미국 기자들은 나오면 다시 씁니다. 그 다음 내셔널 리포트는 국내 보도가 아니라 이건 일종의 미국적인 맥락에서는 연방 권력을 고발하는 보도. 대통령이나 뭐 상원, 하원. 로컬 리포트는 뭐냐면 이것도 한국적인 맥락과 매우 다른데 지역 매체가 보도하는데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을 근거한 매체이잖아요. 그 뉴욕타임즈가 NYPD를 고발하면 그 로컬 리포트 상입니다. 근데 캔사스에 있는 켄터키에 있는 켄터키 뭐 신문이 오바마에 대한 기사를 쓰면 내셔널 리포트 상을 받습니다. 이 중앙과 지역에 대한 관념이 한국과는 또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국제보도가 있고요. 커멘터리는 이제 칼럼. 크리티시즘은 뭐냐 하면 이제 문화 리뷰들 주로. 영화 뭐 이런 리뷰들. 에디토리얼은 에디토리얼 라이팅은 사설. 여기도 이제 라이팅이 딱 두 개 붙어 있죠.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지. 중뿔난 의견들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의견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가닿기 위해서는 이 완성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평. 브레이킹뉴스 사진, 그 다음 피처 사진 이렇게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언론 분야가 있는데 다시 7개 중에 제너럴 논픽션하고 바이오그라피하고 히스토리도 비저널리즘 분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언론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논픽션은 뭐냐면 르포르타주를 책으로 내면 이 상을 받습니다. 논픽션이 사실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프리랜서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를 쭉 해서 책을 한 권 낸다. 그럼 제너럴 논픽션 상을 받는 거예요. 바이오그라피는 뭘까요? 한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쭉 일대기를 그동안 취재해온 기자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IT 전문 기자인데 스티브 잡스의 여러 경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소식들 다 파악을 해서 책을 썼어. 그러면 바이오그라피잖아요. 히스토리는 물론 기자들 중에 뭐 고대사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 주로 기자들 중에 현대사적 쟁점 한국적으로 치면 한국전쟁의 발발 혹은 그 DJ정부 이후에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간 교전 몇 차례 걸친 것들을 쭉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저 책으로 묶어내면 역사책인 동시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왜 따로 구분해놨을까요? 제가 이 상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리처가 말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미국 기자들한테. 야, 너 쓰고 싶은 기사가 있니? 근데 데스크가 못 쓰게 하니? 뭐 니네 매체로는 잘 안 돼? 그럼 사표 쓰고 때려치고 나와. 플랜서 해서 써. 책으로. 그럼 우리가 상을 줄게.
좋은 언론으로서, 좋은 언론이라고. 이거 퓰리처 상이야. 엄청나지 않니? 그렇지, 끝나를 준다고요. 자, 흥미로운 것 한 가지. 이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특정사항은 없어요. 스쿱 리포트, 익스클루시브 리포트 같은 건 없어요. 예, 하여튼 한 14몇 개쯤 됩니다. 이게 이제 퓰리처가 상이 이제 기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니들은 기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몇 가지 기자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기자상이 있는데, 우선 오늘 저는 한국 기자상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단아 언론상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음 언론상이라고 있습니다. 관음 클럽이 주로 주는 상인데, 주로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주로 이른바 조중동의 논설위원분들이 관음 클럽 회원이시고, 그분들이 보기에 좋은 기사들을 주로 상을 줍니다. 민주언론상은 전국 언론노조가 주는 상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한겨레, 한겨레 21 경향이 주로 받습니다. 낙검수도 받고 이렇습니다. MNST 언론상은 뭐 국제단체가 주는 곳이긴 한데 주로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국한 대상을 줍니다. 그 밖에 상대 좀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 기자상은 한국 기자협회가 주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올해 매달, 요즘은 이달의 기자상이라는 걸 뽑고, 그 매달 뽑힌 기자상이 자연스럽게 후보자에 올라가고 매년 말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뽑힌 상들, 저 기사들 가운데 다시 올해를 대표하는 기사를 뽑아서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각 언론사 모두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 위에 거랑 비교하면 가장, 이 말을 싫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도 196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취재보도 부분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93년 이후에 기획보도라는 걸 새로 만들었고, 뭐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가끔씩 주는 게 대상이라는 95년도에 만들었고, 경제보도상을 2010년에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기자상, 한국의 언론을 대표하고 기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야 이렇게 써!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한국 기자상의 대표이자 거의 가장 중심은 취재보도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취재보도상이라니. 그럼 뭐 기사 중에 취재를 안 하고 보도 안 하는 상이 있나? 그러니까 뭐 퍼블릭 서비스 말 되잖아. 익스플로레이터리 리포트 말 되고, 피처 라이팅도 말이 돼요. 뭐 어떤 걸 해라 취재 보도 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진화, 그 인간의 진화, 진화에 보면 사람은 기관 분화가 막 이루어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언론 수준이라면, 한국 언론은 기관 분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입과 항문이 똑같은 강장 동물 수준이라고. 진화가 덜 된 상태. 이건 한 개 혹은 두 개, 아까 그건 14개, 16개 다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주겠습니까? 취재보도 열심히 해. 근데 곧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기자상의 취재보도 부분은 뭐냐 하면 특종상입니다. 차마 창피해서 특종상이라고 이름 못 붙이고 취재보도상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상 특종, 단독 이런 것한테 상을 줍니다. 최근에 와서 전문보도 부분이라고 생기긴 했지만 약간 유명무실합니다. 뭐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을 그래서 그 취재보도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의미도 별로 없고, 기획보도라는 게 같이 생긴 9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 수상작들을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로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게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열심히 해봤고, 밤에 여러분에게 항상 처음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별거 아니지만. 93년 이후 2014년까지 약 한 22년 동안, 그러니까 취재보도 보면 기획보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 두 가지 중에 또 하나 더 대상 줄 수도 있나, 하여튼 그 나머지 지역 취재보도 부문 뭐 이런 걸 다 빼고, 한국 기자상의 지역 취재보도 부문은 지역 언론사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대신 지역 언론사도 수준이 괜찮으면 이제 기획보도나 취재보도 부문 대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상을 받은 언론사를 쭉 헤아린 다음에 전체를 100으로 놓고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다른 언론사들 일단 기타라고 좀 묶어놓고,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매체는 중앙일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KBS고요. 12.4%. 그 다음이 SBS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한겨레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숫자는 말이죠. 이 중에 뭐 통계나 이런 거 하신 분 아시겠지만, 숫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 저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갖다 대기 좋은 해석을 붙일 뿐이지, 심지어는 통계과학에 들어가면
우연히 그렇게 생긴 숫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숫자에 바이어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 한겨레는 기자협회가 1960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언론인들 다 해직하고 그러면서 통폐합한 다음에 기자를 길들이려고, 이 회원 가입하면 저 아파트도 주고 뭐 해외도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용단체라고 해서, 한겨레 창간 이후 88년 창간 이후에 1999년까지 기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창간 초창기 이후 10년 동안 썼던 수많은 기사들은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 와 있지만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거라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10년 한 거, 얘들은 20년 동안 받은 거란 말이죠.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냥 쭉 다 받았으면 한결에 있지 와 있겠지 물론. 응? 절반을 11명 저쪽이 뛰고 우리 5명 뛰는 뭐 그런 셈이란 말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많이 받았느냐 아니에요. 조선일보. 1993년이면 조선일보가 한국의 최고 언론인 입지를 굳힌 지 확정된다 그 다음이에요. 한국 최고 언론이고 TV조선까지 포함해서 한국 최고의 언론이 가장 적은 상을 받았어요. 참고로 퓰리처상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뉴욕타임즈예요. 그 다음 2등이 LA타임즈, 3등이 보스턴글로브.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그런 언론사들이. 그 언론사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을까요? 물론 뉴욕타임즈하고 LA타임즈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왜 상업적으로 성공했나요? 좋은 언론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상업적인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KBS 아니요? SBS 아니요? MBC 당연히 아니고요. 조선일보예요. 이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언론사는 그래 좋은 언론인가요? 편파보도이기 때문에? 친박근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건 별 문제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언론상을 가장 적게 받은 언론사예요. 그들이 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약간 그룹핑을 지어봤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 비슷비슷합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방송 거의 한 3등분, 4등분 뭐 여기서는 특별한 차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 다시 또 뭐 굳이 해석하자면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조중동이 시장으로 보면 합하면 신문 기준으로만 봐도 8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겨레, 경향, 한국을 합한 것보다 큰 차이 없이 하고 있네요. 글자가 깨졌네요. 잠시만요. 나이스하게 멋있게 잘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 큰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가 조중동이고요, 여기가 한겨레, 경향, 한국이고, 여기가 방송 3사 모은 겁니다. 이건 기타고요.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앞쪽이 1993년부터 10년 동안이고 요 다음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을 딱 절반 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한국 기자상 받은 걸 쭉 봤더니 처음 90년대만 해도 조중동이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한겨레, 경향, 한국은 적게 받았고, 물론 한겨레가 받을 자격이 안 되었기, 저 기업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가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 10년대, 최근 10년을 넘어오면 조중동이 받는 횟수가,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요. 무슨 뜻일까요? 방송은 좀 늘어났군요. 그 내용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만, 기획 보도 부문 빼고 대상도 보통 특정, 그러니까 취재 보도 부문에 보통 주거든요. 그래서 대상과 취재 보도 부문을 합해서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장만 언론사별로 다시 나눠봤습니다. 어우, 바뀌어졌군요. 어떡하지? 아, 잠시. 아니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취재 보도 부문은 특종상이라고 그랬죠? 뭐가 특종입니까? 보통은 권력 고발하는 기사를 특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나눠봤느냐 하면,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대선. 이 두 번째가, 그 다음 공무원들, 공직자, 정치인, 총선. 이 다음이 법조와 군. 약간 특수한 공무원들이죠. 그 다음 이게 사건, 사고나 사회 분야. 그 다음 이게 북한 국제 외교 분야. 기업, 금융 분야입니다.
매체 상관없이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한국 언론은, 기성 언론은 어떤 권력 고발 보도에서 주로 좋은 기사를 써왔을까요?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르는 10년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고발 보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 최근 10년 동안에 대통령 청와대 대선과 관련된 고발 보도는 전체 그 거기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대신 그 밑에 있는 저 공직자들, 공무원, 국회의원 관련된 보도가 조금 늘었거나 비슷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법조인이나 군대와 관련된 고발보다 좀 늘었고요.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면 또 사회사건 관련된 사건사고 관련된 특정은 좀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관련된 특정은 줄었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특정을 저 그 특정 상황을 보면 한국 언론은 지난 20년을 10년을 딱 반분해 봤을 때 초반 10년 동안은 대통령 조진 거예요. 그 다음 10년 동안은 대통령은 덜 조진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또 깨졌군요. 봤더니 다시 이걸 제가 매체로 구분해 봤습니다. 여기가 조중동이고요. 한결의 경향이고 방송입니다. 그 권력 고발한 그 중에 특히 대통령하고 정치인까지 묶어서 봤더니 조중동이 취재보도 보면 특종에서 대통령 및 정치인을 고발해서 상을 받은 것이 전반 10년 동안에는 이렇게 높았습니다. 즉 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권력 고발은 누가 합니까? 조중동이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위 정치인에 대해서는. 한겨도 물론 했죠. 했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빠져있었다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 다음 10년을 넘어오면 이제 그 다음 10년에 이게 여기 한겨레 경향한 거, 그 다음 10년을 넘어오면 조중동은 훅 꺼지고 한겨레 경향이 주로 대통령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약간 올라가긴 했나요? 요즘 방송이 무슨 뭐 이상하게 된다는데 의외로 방송도 권력 고발이 좀 늘었네요. 실제로 내용을 뜯어가 보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보다는 그냥 일반 공무원 관련된 고발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여튼 이 정도입니다. 모두 숫자가 다 의미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패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비슷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거를 제가 처음 10년, 그 다음 10년을 두 개를 쪼개지 않고 정부 기관별로 나누어 왔습니다. 문민정부, 그러니까 문민정부 바이스 때, 그 다음에 DJ 노무현 민주정부 때, 요 빨간색입니다. 문민이 파란색이고, DJ 노무현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MB 박근혜가 지금까지가 초록색입니다. 나누어 봤더니, 조중동이 YS 때만 해도 권력 고발을 많이 한 거지. DJ 노무현 때는 더 많이 했고, 놀랍게도 MB 정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권력 고발로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없는 건 0이에요.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우연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경화를 봤더니 문민정부 때는 별 의미 없어. 이게 이제 바이어스인 거지. 한겨레가 YS 얼마나 고발했는데 하여튼 그때 빠지는 바람에 상을 못 받았지만 하여튼 그렇고 민주정부 때도 이만큼은 했어요. 뭐 많이 했다고 보면 그렇지만 보수정부 때도 이만큼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슷비슷하다고 민주정부나 보수정부 때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권력자를 향한 고발 보도를 통해서 거의 공을 들이고 품을 팔아서 상을 받을 만큼 좋은 기사를 쓰는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이쪽은 완전히 다르다고. 방송은 오히려 이건 좀 특이한 보수정부터 더 늘어났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좀 보여드릴 텐데 보수정부 때는 권력 고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이 더 늘어난 겁니다. 취재보도 부문은 특종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획보도 부문은 어떨까요? 기획보도는 한국에서 기획보도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굳이 표현하면 탐사보도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말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나오는 기사 중에 기획하지 않은 기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기획보도 부문에 뽑힌 사항은 취재를 안 했나? 취재보도에서 왜 배제된 거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용어가 없으니까 만들어 붙인 겁니다. 이 용어가 왜 등장했는지 제가 추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수사를 합니다. 발생수사. 누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발생사건이니까 수사해야지. 그 다음에 기획수사를 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늘은 저기 저 소녀상 앞에 시위하고 있는 사람 털어볼까? 그게 기획수사예요. 그러니까 언론, 한국 언론이 검경용으로 따온 거지. 자, 발생했으니까 써, 기사. 자, 오늘은 저기 뭘 한번 써볼까? 이런 발상을 접근해서 기획보도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기획 보도 부분을 보면 역시 비슷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조중동은 많이 봤다가 저번 10년도에 최근 10년 동안에는 기획 보도 부분에 큰 공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훨씬 더 기획 보도 부분에서 아까 취재 보도 부분보다 훨씬 더 확연한 방식으로 뭔가 좋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격자는 이게 이제 1993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 회색들은 그해 상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진한 것은 두 개 받은 겁니다. 뭐 취재 보도 부문도 받고 기획 보도 부문도 받고 아주 진한 것은 세 개 받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윗단을 보십시오. 2000년도 2위의 초반을 우선 조선일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하고 동화가 두드려지죠. 한겨레 경향 한국은 잘 등장하지 않고 뭐 KBS 방송사는 좀 있네요. 그 다음 2000년대 하단을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동화가 엄청 많이 봤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뭐 한겨레 기자협회과의 늦게 이제 99년도 시작을 했지만 이거 제가 일부러 제가 그래도 한겨레 21이란 말이죠. 한겨레 신문하고 한겨레 21이 달라요. 전혀 다르진 않지만 다른 매체이고 독립 매체이고 기자들 왔다 갔다 하지만 한겨레보다 한 10배쯤 더 좋은 매체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따로 써놨어요. 일부러. 사실 동화 중에는 신동화 상 받은 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따로 했는데 한겨레가 이렇게 받는 동안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합하면 뭐 하여튼 한겨레도 2004년도 이후에 좀 받았네요. 경향도 2004년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받았네요. 한겨레 그냥 묶을 수 있다면 한국은 2000년도 이후에는 많이 좀 힘들군요. 뭔가 좋은 기사 못 쓰고 있네요. KBS는 2005년부터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꼭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방금 왔다 가신 그 김용균 대표님 때문입니다. 그 다음 MBC는 뭐 좀 초반에만 해도 뭐 괜찮았는데 뭐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좀 띄엄띄엄 해졌고요. 놀랍게도 SBS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비교적 최근에 조금 띄엄띄엄한데 좀 이따 제가 요 시기 소개 드릴 겁니다. 띄엄띄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봤지만 조선일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동아일보는 2004년 이후로 맛이 간 거고 이 두 매체는 더 이상 한국 기자협회가 주는 너 참 잘 썼어 좋은 기사야 비록 한국적인 아메바 수준이긴 하지만 좋은 특종이야 혹은 좋은 기획이야 라고 상을 줄 만한 기사를 지난 10년 동안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누가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사 쓰면 많이 팔릴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이 흐름과 추세를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저도 사실 이거 뽑아보고 약간 놀랬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걸 정확하게 통계로 뭘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숫자들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른바 조중동 이런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도 비록 그 수준은 필요차상에 못 미치긴 하지만 기성 언론들이 괜찮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경쟁해온 역사가 있다고 어찌됐건 그 다음에 그 경쟁해온 결과를 보면 기묘하게도 어떤 정치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특정 매체가 흥하고 망하는 패턴이 발견되어진다는 데 다른 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즉 좋은 뉴스룸은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뉴스룸 혹은 매체일 텐데 어떤 경우에는 한국 언론은 좋은 기사를 막 쓰다가 어떤 경우에는 좋은 기사를 안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 있는 매체는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요 뒷담을 조금 더 빨리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그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이야기 포함해서 질의응답을 좀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흥미롭게 볼 만한 마일스톤이라고 썼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한국기자상 역대 수상작이라고 해서 쭉 수상작들 리스트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쭉 보면 아까 이제 동아일보가 90년대 중반 후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상을 많이 받은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동아일보를 심지어는 야당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하여튼 권력 비판적이고 이런 거다. 실제로 이랬던 것이 그
최초의 그 90년대 취재보도 부문 1호 특종상을 받은 기사들을 보면 문민정부가 처음 태어났어요. 군사정권이 끝나고 등장하자마자 요즘으로 치면 그 장관들을 다 분석해버린 거지. 과연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았나? 그 다음에 되자마자 노태우가 아직 그래도 힘이 있을 텐데 비자금을 고발해버린 노태우 비자금을 둘 다 대통령에 대한 기사예요. 게다가 첫 조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취임한 직후란 뜻이에요. 즉 죽어가는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 살아있을 때 박근혜가 눈에서 막 레이저 쏠 때 기사 쓴다는 거지. 그거 쉽지 않... 그러니까 요즘을 생각해보면 레이저 쏘는 게 무서워서 기사 안 쓴다. 어때 요즘은 그러느니 지나가잖아.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대통령에 관련된 보도는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해야지. 그 다음 안기부 부품 공작. 이건 뭐냐 하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진행되던 것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안기부 선거자금 유입. 안기부 돈이 총선자금으로 뚫렸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 기자들 취재했을까요? 정말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 댓글이 흔적이나 남잖아. 정말 그 탐문, 추적, 확인, 발품, 노력, 근성각 파악하고 취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향대가 안기부인데. 그 다음 법조 3륜. 지금도 법조계 뭐 여러가지 만들이 많잖아요. 부패군 전체 검찰, 판사, 변호사 세 부류가 짜고 치고 어떻게 돈을 주고받고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피의자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를 이때 이제 대전 MBC 보도인데 전설적인 보도이기도 해요. 계속 터뜨렸어요. 거의 몇 달을 계속 터뜨렸어요. 그때 그래서 대전이 다 달라가 초토화되버렸어요. 한겨레가 고급 로비 사건. 이건 이제 DJ 때인데 김대중이 집권을 했어. 어때 한겨레가 친 DJ 아닌가? 싶은데 바로 아침 DJ가 명백하게 살아있을 때 막 힘을 휘두를 때 DJ 측근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막 권력 로비도 왔다 갔는지 보도를 하고 이용호 게이트도 비슷한 거예요. 그 아들 추적한 기사이고 재산공개 허위공직자도 재산공개법이 도입한 직후에 바로 달라붙어버린 거지. 다 뒤져봤더니 이상한 놈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조중동의 어떤 기자들은 서운해해요. 우리 왕년에는 거 했다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라고. 사실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아, 조선일보는 빼야겠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그런 이른바 이제 그 김용진 대표급 되는 그 연배 그 기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계, 근성 같은 것은 매체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후배 기자들이 점차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주어를 박근혜로 바꿔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첫 내각 검증 한 적 없어요, 우리. 그래서 막 뒤집어 까고 막 장관 후보 내려 박근혜 대선 자금 탐 이런 거 쓴 적 있나 우리가? 그런 거 쓴 적이 없다고요.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약간 후진적이에요. 그 93년도에 처음 기획보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 기자 언론계가 워낙 낙후돼 있으니 이 기획보도 도대체 뭐지? 개념이 정확치 않으니까 어떤 거에 대신 상을 줬느냐 하면 그렇지만 흥미로워요. 남산의 부장들 역대 한기 부장들 관련된 기사 청와대 비서실 재계 실세 시리즈는 거에 기획보도상을 줬어요. 역시 기본적으로 권력 특히 이제 거대 권력 고발하는 기사들에게 상을 준 거라고. 아까 이제 취재 전통적인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들이 거대 권력을 막 이렇게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막 치고 나가는 기사들이었다면 전통적 방식의 기획 보도는 그런 거대 권력의 어떤 이면 내면 은밀한 걸 막 파고들어서 폭로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 보도상을 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이라크 사태 현장 보도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기억 없을 수도 있지만 그 MBC 여기자 이진순 혹시 이진숙 이라크 현장에 가서 제가 앞선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한국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기자들이 상실하고 있고 결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르포르타주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현장 안 간단 말이지. 우리 현장 안 가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도한 거를 어쨌건 뭐 물론 당시에 이제 여성이 전쟁 취재를 했다는 의미를 또 부여주긴 했겠지만 어쨌든 상을 준 거야 기획보도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이제 의미 부여하기엔 좀 힘든데 김일성 추석 사망 첫 보도 처음 보도했다 이거지. 등소평 사망 첫 보도. 그 다음에 김정일 장점인 극비 회담 첫 보도를 기획보도상을 줬어요. 아, 이제 국제보도상을 줬군요. 뭐 이런 이 국제보도인데 저기 기획보도 부분에서 상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구시대적인 거지. 우리는 여전히 특종 내지는 뭐
특종이라고 상을 주고 싶은데 특종은 따로 있으니까 뭘 주는 이런 약간 구태가 있긴 했습니다. 하여튼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 이른바 구조적으로 정원유착, 즉 권력이 혹은 정치 권력이 특정 언론사에게 물적 조건과 시혜를 베푸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우리 용어로 치면 조지는 게 기자다 라는 정신과 멘탈에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기성 언론의 그 발전이라기보다는 진화 혹은 변화 과정의 중요한 국면이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프레임의 기사들이 나오다가 약 2000년도부터 이제 비로소 탐사보도라는 게 등장을 한 탐사보도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한국에는 지난 10년 할짝이 일이에요. 그 탐사보도팀이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고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에 지금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시나? 이규현 선배라고 저보다 한 딱 10년 위 선배이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부에서 당시에 난곡 시리즈라는 걸 보도해요. 2001년도에. 이게 왜 마이스토리냐면 난곡이라고 빈민촌을 찾아가서 기자 한 뭐 대여서 17명이 한 달 동안 집집 가가호를 방문해서 그 집 가구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한 달 얼마 봅니까? 당신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쭉 가구 조사를 해서 우리로 치면 빈곤 심층 리포트를 한 거지. 통계적 방식도 도입해오고 개별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기자상을 받았어요. 이런 방식의 즉 접근과 취재론과 보도 방법론에 있어서 그 전 기사와 완전히 차별되는 기사가 등장한 게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이게 마일스톤 기념비적인 기사이지. 그 다음 이 이후에 그 세례를 받은 혹은 그 당사자 기자들이 그 뉴스 중앙일보 뉴스를 만해서 약 한 3, 4, 5, 6년 동안 계속해서 기사를 씁니다. 의원 노선 대부 시리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정치 보도하면 여당 어떻고 야당 어떻고 쓰잖아. 그 말고 실제로 이 국회의원들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는 거지. 해서 봤더니 그 어떤 지표를 줘서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중립적인가를 법안과 발언들을 쭉 모아서 해봤더니 뭐 어떻고 저렇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그 국회의원 대표하는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을 사실관계 이것도 데이터적으로 지금 하나예요. 보여준 거지. 그 다음에 루게릭 눈을 쓰다는 오늘 제가 시간관계 생략하겠습니다만 루게릭이라는 난치병에 걸린 어느 한 환자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어떤 벼락 끝에서 고투해 나가는지를 피처 라이팅하고 우리 영어로는 내러티브 저널리즘 방식으로 쓴 기사 또 역시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팀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기사는 많이 썼지만 그 중에 이제 상 받은 것만 제가 언급해서 이렇습니다. 요 밑에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일보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MBC 우리 박성호 기자도 왔다 가셨지만 언론사라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는 그 금방 바뀝니다. 속된 말로 맛이 갈 수 있습니다. 한겨레도 맛이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맛이 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겨레 20일도 맛이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맛이 갈까요? 잘 안 믿기잖아.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앙일보는 여기도 JTBC는 맛이 갈 위험이 매우 높은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거기 있는 기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뭔가 다른 보도를 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권력 고발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겠다는 노력이 축적된 결과가 등장한 것들이 중앙썬데이라는 썬데이 매거진, 판 신문, 혹은 JTBC가 주도하고 있는 저런 뉴스룸 관련된 어떤 시도들입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 오전 시간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제도를 바뀌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구조를 바꾸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이 누적적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한 명의 기자가 시작하지만 그것이 두 명, 세 명을 늘어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던 기자 후배들 혹은 그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지고 계속 다른 걸 시도하다 보면 더 나은 언론과 더 좋은 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BS도 또 하나의 마일스톤인데 아까 갔던 이제 왔다 가셨던 김영진 대표가 탐사보호팀 만들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특기할 사안은 중앙일보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중앙일보는 홍석현 회장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저 설명 불가해한 그런 어쨌든 뭐 나름 개방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CEO가 허용해 준 거예요. 한번 해봐. 이 KBS 탐사보도팀은
정윤주 사장이 와서, 자, 우리 그동안에 무슨 이른바 구경, 관영, 뭐 공영, 새로운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해 준 거예요. 특히 KBS 탐사보도팀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인원이 30명이 이르렀어요. 기자가 8, 9명이고, 그 다음에 뭐, PD도 한 너댓 명쯤 되고, 카메라 스텝이랑 유서차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명이 육박하는 하나의 별개의 팀이 1년 내내 특정한 마감 시간 없이 하나 하고 두 개만 출연했다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수준의 탐사 보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주로 외환은행 매각의 비밀, 파워 엘리트, 김앤장을 말하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초한 권력 고발이기도 한 것들이 쭉 나왔어. 쭉 나오고 최근까지도 이제 이때 멤버들 중에 일부가 남아서 가끔씩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동력은 그 김영준 선배가 이끌었던 그 팀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멤버들 중에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이른바 정권 바뀌면서 탐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리니까 나온 거지. 왜 KBS 같은 직장을 떨쳤을까요? 더 좋은 기사 쓰기 위해서. 제가 역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더 좋은 기사 쓰기 위해서 남들은 못 들어서 안다는 KBS를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김영준 대표가 나온 다음에 또 계속 가고 있어. KBS 탐사보도팀 출신 기자들이 1년에 한 두 명씩 가고 있어. 하나씩 둘씩 다 별 쓰고 있어요. 작전 짜고 나오고 있나 봐. 가끔이 나오면 이제 심심하잖아. 약 올리듯이 한 번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러고 있나? 자,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좋게 평가하기 싫은. 응? 왜냐면 뭐 어쨌든 경쟁 매체 중 하나니까. 아까 봤던 경향신문에 2005년도 이후로 쭉 뭐 많이 받은 게 있었어요. 이건 특기할 만한 일인데 경향은 한겨레도 마찬가지지만 KBS 중앙일보와 달리 돈이 없어. 탐사보도 좋은 기사 아까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시간 필요해요. 혼자라면 1년 내내 취재해야 되고 아니면 10명 100명이 필요하단 말이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매일매일 막아야 될 기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경향이 뭘 했느냐 하면 담론 중심의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산물 경쟁 매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특히 제도 언론이 의견과 이념과 담론 중심으로 펼친 기획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 괜찮아 보이지만 확장성이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향이 하여튼 했던 게 진보개혁의 위기 1년 내내 썼어요. 뭐 교수, 뭐 학자 지식인의 죽음, 1년 내내 쓰고. 한국인 절반 이렇게 산다는 약간 뭐 빈곤 관련된 문제이긴 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1년 내내. 기로에서 신자유주의도 학자 대담 중심으로 1년 내내. 그 완전 물량 공세를 한 거지. 사실은 물량 공세가 다른 게 아니라 지면 공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담론과 의견으로 채웠어요. 어찌되었건, 그게 이 시기가 마침 어떤 시기였냐면, 이른바 민주정부에서 보수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뭐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었으니까 상을 받았고, 좀 특기할 만한 일이지. 하나의 언론사와 뉴스룸이 특정한 방식으로 비록 그게 어떤 진영이나 입장에 갇혀있다선 치더라도 그 궁금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청대가 썼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고 좋을 존중할 만한 일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에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진보개혁의 위기를 물론 이른바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민 일반 특히 일반 시민 일반에게 시민 일반한테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아닌 거인 거죠. 어쨌든 저는 한겨레 20일이니까 저는 이제 내러티브 중심으로 해서 2009년, 그다음 2010년 빠져 있습니다. 2011년까지 3년도 연속으로 3개 연속으로 한국 지자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기 시작할 겁니다. 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 뭐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공으로 떼우는 거지 뭐. 어떻게 공으로 떼운다고요? 오래 취재하는 거지 뭐. 그래서 노동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자 4명이 넉 달 동안 번갈아가면서 장애인 킨제 보고서도 한 석 달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뭐 특별히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거 못하고 데이터 저널리즘 하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뭐 권력 추적 고발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됐고 그런 걸 썼습니다. 하여튼 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주요 언론사 한 서너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의도적이고 전략적이고 어떤 트렌드가 반영된 뉴스룸 차원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사들을 뭐 어떻게 쓸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매체 차원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 CEO이건 혹은 뉴스룸 책임자이건 누군가가 쭉 진행을 하면 실제로 매체가
기성 매체도 괜찮은 기사를 쓸 수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매체 전략과 좋은 컨텐츠 혹은 좋은 기사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없는 매체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관습적 관성적인 기사를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어떤 언론들입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매체들인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들이 그 기성 제도 언론이 마음을 먹으면, 혹시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결심한다면 괜찮을 수 있는 거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논쟁하거나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거고, 만큼 불가능해, 물 건너간 일이야, 걔들은 믿을 수가 없어, 기대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대안 언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들은 기성 언론에서 그걸 도모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성 언론사 들어가면 정년에 보장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년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년 보장되는 일 없고 돈 벌 일 없고 대접받을 일 없어요. 따라서 하여튼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성 언론을 들어온다면 그건 이따 제하고는 관심사가 틀리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혹시 좋은 기사를 쓰겠다는 생각으로 기성 언론에 들어올 생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 가능하다, 아주 희박하고 드물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트렌드를 보면 약간 불길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받은 이른바 특정사항, 취재보도사항 대상 등을 보면 사찰, 비밀, 의혹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대통령 고발하고 막 그랬는데 국가기관의 불법, 이건 뭐냐면 불법 도청했을 것 같아 이런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기밀 사정한다고 비밀에 뭐 비밀하는 건 치고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도 뭔가 이거를 보수적인 판사한테 막 배당한 것 같아 이런 거지 실제로 그 판사가 날아간 적은 없습니다. 총리실 불법 사찰,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어요.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의 기본은 마지막 칼끝은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랬잖아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도 결국 이 기사 최근에 지난해 받은 건데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이 국정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상을 받긴 했으나 그 비선실세가 누군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이것 쓴 기자들은 지금 다 세계에 때려치고 나왔어요. 한참 쫓겨난 거지. 전체 수준이 어떻습니까? 약간 우리 용어로 아산부사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건지 확치가 않아요. 두 번째 영향을 보면 권력 고발을 하긴 하는데 좀 잔챙이 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부속실장이 향응을 받았대요. 오케이, 물론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들이 들어가지. 근데 90년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물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투명성이 높아지고 청렴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연 그럴까? 신기남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이래. 이것도 상을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지면 이런 것도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부총리가 논문 표절한 의혹이 있대. 그것 때문에 부총리 물론 하지도 않아, 뭐 제대로 응징 받지도 않아서 그냥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특종사를 받았어요. 김승현 보복회의는 감옥을 보내긴 했죠. 그렇지만 이건 연합뉴스가 막 추적했다기보다 뭐 우연히, 사실 이때도 한겨레도 막 빨리 쓰고 그랬는데 연합뉴스가 좀 더 빨리 썼다는 이유로 상을 받은 거예요. 저형적인 경우예요. 뭐 부산저축은행 VIP 인출은 뭐 제가 쓴 기사니까 약간 변호해주고 싶지만 하여튼 이것도 결국은 그 VIP가 대단한 VIP들이 아니었어. 그냥 지역 뭐 유력자들 이런 거였단 말이지. 검찰총장도 아니고 부장검사가 돈 좀 받았다고 기사를 썼는데 그걸 특종상을 주네? 그것도 올해 기자상으로. 어때요? 여러분 선배들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사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기성언론에서 입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배, 일진, 이른바 1년차, 3년차 기자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준다고 막 어깨인 줄 아니면 일단 받아는 줘야지. 그거 갖다 대놓고 또 대들면 곤란하니까 받아주는 척 하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우 새끼, 너 그동안 써온 기사 하나도 없으면서 이주 수준 전반이 다 그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 이거 기자라고 지먹게 나한테 입증 무시해도 괜찮아. 우리는 여러분들의 5년에서 10년 위 선배들이 그 언론, 기성 언론사 모든 기자들의 집합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거라고요. 우리는 그 전세대에 비해서는 무능한 거예요. 기자 개별의 기율로 보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 원래 대접도 안 해줬던 사건 사고 관련된 특종들이, 이른바 단독 기자들이 올해 기자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자가 죽었는데 경찰이 함부로 은폐하면 안 되지. 그럼 어때요? 이게 과연 올해 기자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일까 아닐까?
대입 부정하면 안 되지, 물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입 부정은 어딘가에 어느 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세모녀 자살은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과연 그게 유니백 폭행 사방은 군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뭐 판독 기사로서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미시화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관계자 전체가 기성 언론의 규준, 전통 언론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미래 언론, 대안 언론, 심지어는 스타트업 등까지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혹은 제가 보기에 레가시 미디어, 기성 혹은 전통 언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칙은 뭐 공정, 객관, 투명 뭐 이런 얘기 쭉 했는데 현재 보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성 기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출입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권력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 딸, 무슨 장관 딸 이런 거 보도하지. 대신 대통령 청와대는 제외. 일단 거기서 열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부천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아들. 거기 난리가 났어요. 모든 기자들이 가서 각 언론사의 사건 기자들이 취재 경쟁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단독하려고 뭐 해야 됩니까? 유족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고, 부천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은 기자들이 담합해도 괜찮아요. 기자단을 꾸려서 대표로 유족 하나 인터뷰하고, 뭐 대표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 사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 잡힌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담합하지 말고, 경쟁적으로 취재해야 될 곳에서는 담합을 해요. 어디서?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담합하는 거다. 우리 저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진정하고 저 이렇게 하잖아. 그건 담합이에요. 이 담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취재 경쟁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선배들이 그거 이야기 나중에 들어가면 꼭 하세요. 선배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야 취재는 말이야 근성이 있어야 돼. 타사 물먹이고 타사 기자한테 뭐 듣지 말고 걔들 믿지 말고 끝까지 달아붙어. 경찰 이렇게 해명하던데 야 경찰 말을 믿니? 걔는 경찰이야. 우린 기자고 경찰 말을 믿으면 안 돼. 확인해야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대통령 말은 왜 믿나요? 왜 대통령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주나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 선배 안 그랬지만 선배들은 이렇게 하던걸요? 응?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과 집단에 의해서 특수하고 특별한 시기에 어떤 매체들은 권력층을 분석 고발하고 대형 심층 탐사 보도를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응?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도 중앙일보, KBS, 한겨레 21 이런 데서 그런데 오래 가진 않아. 계속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바뀌고 뭔가 뉴스룸에서 축적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대형 권력 고발은 약화되고 심층 탐사로도 넘는 순간부터는 약간 관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핵심은 아닙니다만 형식과 장르 파괴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보도를 도모하는 기풍들은 기성 언론에서 확실히 현저하게 적어요. 지금 한국 기자상 수상자를 쭉 분석해보면 형식적인 장르적인 파괴 때문에 상받은 것은 이 천국의 국경을 없다라는 조선일보 수상작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상은 얼마 안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인터넷 부문에서 상을 받았어. 이게 뭐냐면 탈북자들 문제를 동영상 다큐와 함께 이제 내보낸 이제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멀티미디어 기사라고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기성언론은 예를 들면 그 이른바 뉴미디어에 따라잡힌 결정적인 이유 장르 혁신과 플랫폼 파괴 같은 걸 안 해온 결과를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혹은 여러분들이 또 가오를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기성미디어는 그렇다면 자 뉴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뉴미디어는 뭐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언론이건 뭐 뭐든 한국에 있는 것이건 외국에 있는 것이건 기성언론은 이래요. 뭐 이 정도 했고 뭐 대안치는 않지만 이 정도는 했고 그리고 경향처럼 와서는 좀 더 불길해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오케이 그 전통언론 기성언론이 못나고 아주 흉측하고 무능해 인정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환원하는 뉴미디어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파하게 될 뉴미디어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뉴미디어는 기성언론이 못하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심층 탐사 보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노력했던 것만큼 보도의 형식과 파괴, 형식과 장르를 파괴해서 파괴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대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뉴미디어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언론사를 새로 만듭니까? 혹은 왜 새로운 언론이 등장했다고 환호합니까? 왜 스브스에 여러분들은 환호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뉴미디어들은 기성 언론의 성취에 비해서 무엇이 더 낫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저희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왜냐면 난 밥벌이니까 저는 지금 밥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때려치고 뉴미디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기성 언론 가만 없다 그러면 나도 벌어야 돈을. 여러분도 밥벌이의 문제긴 한 우리가 자업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이야기 했지만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끝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내내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이야기 포함해서 기성 언론이 그 아주 형편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주류를 이루거나 지배적이진 않지. 그렇지만 숨겨져 있거나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괜찮은 기사 쓰면서 그래도 뭔가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돌 던지는 건 좋고 기성 언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별 토론에서 혹은 뭐 이번 주말 과제에서 잘 풀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고.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뒤에 분. 네, 안녕하세요. 황유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그 아침에 하셨던 강연에 이어서 좀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에 얘기하셨듯이 뭐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나 뭐 가디언 같은 언론사 같은 곳에서는 신입을 뽑지 않고 밑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야의 덕후가 돼서 그 분야를 팔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한국 언론의 공채에서는 그런 기회를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뭐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전문 에디터라든지 이런 것에 그 기성 언론의 편집장님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왜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뉴스룸이 발전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논술 장문 쳐서 언론사 입사한 다음부터 취재 보도 실무를 배우는 방식으로는 좋은 기사 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미안하냐 하면 저는 18년 전에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따지면 아까 왔던 뭐 박성호 기자나 우리 김영진 선배 전부 다 사실은 솔직히 뭐 기자 별거 있어? 그날까지 들어왔는데 대신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들어와서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들어온 다음에 누가 아래쳐주지 않고 선배들 중에 뭘 이끌어주는 사람 없는데도 뭔가 이제 캐묻고 알아내고 이래서 뭐 이런 얘기 떠드는 것이지 어찌됐건 지금도 여전히 기성언론사는 그런 방식의 이런 넥스 저널리즘 스쿨 정도의 커리큘럼도 갖추고 있는 언론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따라서 좋은 언론을 만든다는 최종적인 결과물만 놓고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적인 방식의 핵심은 연봉계약직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 거기는 기본이 연봉이니까 들어와서 보고 잘한다 싶으면 연봉계약 연장하고 뭐 테뉴어 스텝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리포터가 있고 스텝 리포터 스텝 라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리포터라고 보통 붙으면 이제 막 들어온 이 친구는 한 연봉 잘 못하면 다음에 계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텝이 붙으면 정규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보통 한 10년차 이상 가야 이제 그걸 붙여주기 시작할까 말까 해요. 스텝들도 물론 계속 붙박이 끄다기보다 또 몸값 올려서 다른 데 옮겨가기도 하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그게 그런 방식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적절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정규직 채용할 때 그 키워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뽑을 때, 선발할 때,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뭐 이른바 라이팅 하는 기자? 오케이. 그 인력에 예를 들면 한두 명 뽑는다고 치면, 멀티미디어와 뭐 각종 다양한 인터랙티브를 이해하는 기술의 언어를 알고 있는 언론인, 또 당연히 두 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뉴스타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가 뽑았는데, 그 한 명이 컴퓨터공학 전공자였어요. 오늘 제가 안 하고 가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뽑아야죠. 의향이 있느냐? 의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못합니다. 제가 돈을 낼 수는 없거든요. 저한테는 편집권만 있지 인사권은 없어서. 한겨레이실 많이 정기 구독해 주시면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또 저 가운데 예, 뒤에. 네, 저는 그 일단 한겨레신문을 좋아한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작년 10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국정교과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 한겨레신문에서 1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죽었다면서 기획기사를 쫙 1면에 실은 다음에 그 밑에 국정교과서 잘 만들겠다는 교육부에 광고를 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광고 시장과 어떤 편집권, 경영과 편집이 분리된다라는 어떤 그런 한겨레신문의 경영 철학? 뭐 그런 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날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논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겨레신문이 뭐 열린 편집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독자들한테 줄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한겨레신문에 따로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개인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잘못한 거죠. 두 번째, 억울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굳이 매체를 비교하자면 교양신문에 실리는 삼성 광고가 훨씬 더 많아요. 한겨레보다 삼성이 교양에 훨씬 더 많은 광고를 줘요. 반대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해봅시다. 한겨레의 삼성 광고가 교양의 광고보다 한 두 배쯤 많다. 그러면 이제 뭔가 누군가 떠들기 시작해요. 삼성 때문에 한겨레 맛이 갔다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교양이 별로 지적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견 광고가 누락되거나 노총이든 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의견과 누락시키는 경우도 경향신문에 발생하는데, 그건 또 뭐 지나가고. 하여튼 한겨레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88년에 만들어졌고, 일종의 뭐 자칭타칭 이른바 저는 그 이야기 좋아하지 않지만 이른바 진보개혁이 마찬격인 언론이고 이러니까 오케이, 동생이 잘못하는 형이 두둑이 맞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해요. 사실과 관계에 보면 지나치게 많은 돌팔매를 맞고 있고, 실제로는 한겨레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겨레 각자의 방식으로 한겨레를 두들겨 패요. 친노라고 두들겨 패는데 친노는 반노라고 두들겨 패고, 반노는 친노라고 두들겨 패고, 저 좌파들은 계량주의라고 두들겨 패고, 계량주의자들은 좌파라고 두들겨 패고, 우파는 여전히 우주를 빨갱이 신문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은 DJ라고 요것을 얻어먹고, 거의 모든 일을 요거다 먹을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한겨레를 안 봐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요즘 뭐 한겨레 21을 하고 있는 그 카카오몰 뭐 이런 것도 거기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판매 부스가 안 되니까 광고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광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자들 월급을 못 주는데 어떻게 저기 내러티브 저널리즘 같은 거 하겠습니까? 근데 광고를, 우리 광고 윤리 규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가지고 저희가 내부에서 약 2주에 걸쳐 토론했어요. 기자와 경영진을 마치 대표 사장에 앉혀놓고 기자들 모아놓고 토론을, 경론을 벌였다고요. 이건 하나도 마이튼 그랬어. 그래서 그 결과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약간 나이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한겨레가 그 전략적 의뢰를 잘못 준 거지. 우리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기사를 쓰면서 밑에 광고를 바로 그날 실어버리면 이상하잖아. 일단 폼 상하잖아.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뉴욕타임즈는 그런 경우 광고 싫어요. 뉴욕타임즈가 우리 가끔씩 우리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한국 광고가 뭐 실렸다 뉴욕타임즈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욕타임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엇갈리는 국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한국, 뭐 그것도 정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민간인을 모아서 정체불명의 광고를 썼는데 우리가 실어주죠? 돈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광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고가 심지어는 그 미국 언론을 쭉 보면 그 광고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더라도 실어줘요. 심지어는. 왜냐면 광고는 열린 공간이니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받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부 광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광고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들어가 보면 특히 MB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아도 수적으로 정부 광고가 늘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면 그 광고 쓰고 있는 거야. 일방적인 홍보를 위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 사안에서 정부가 광고를 다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계약 어떤가요? 요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 광고 계속 내고 있어요. 4대 광고 어땠을까요? 정부 광고 계속 나왔어요. 그 정부 광고는 어느 매체가 제일 많이 실었을까요? 당연히 조중동. 그 다음은 경향신문이에요. 응?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의견과 사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건 대중은 사실의 디테일과 총체를 모르니까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한글에도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의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애쓸 필요는 있다고. 만약에 문제식 있는 사람이라면. 한땀 들어가다 보면 저는 좀 변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서 한겨레 21이 그것이 왜 잘못했는지를 뭐 주먹주먹까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부 비판하는 기사를 그 사건 직후에 써서 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정기구독 하신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우선 뒤에부터 하죠. 그다음 앞으로 오겠습니다. 아, 네, 저 오전 강의 내용에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오전 강의에서 대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미디어가 모바일이나 SNS가 탄생하면서 이제 대중이라는 개념을 좀 깨어지고 개인한테 타겟팅된 어떤 뉴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저는 마케팅을 잘 모르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개인이라는 게 특정하게 그룹핑된 타겟 아닌가요? 그룹 타겟? 예를 들면 뭐 최신 트렌드와 유행을 좋아하는 뭐 20대 중반 뭐 여성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대도시 거주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보통 타겟을 만들고, 제가 이해하는 이른바 뭐 바이럴 마켓이나 바이럴에 유능한 언론의 핵심은 그런 어떤 트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트렌드에서 가장 많은 군집을 형성하는 어떤 타겟으로서의 그룹을 형성한 다음에 그 그룹에 내가 보내는 컨텐츠가 정확하게 얼마나 더 빨리 도달하고 확산되는지를 사전, 사후, 논리적으로 검증해가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춤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른바 뭐 그런 쪽의 뉴미디어들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개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중이란 말은 제가 뭐 정치적으로 낮춰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대중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중이란 말은 그러니까 메시지 발신자가 있으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이 대중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타겟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 시장적이고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면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저널리즘의 딜레마 혹은 기사언론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 언론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국정원 대선 댓글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요한 문제야. 이걸 무슨 20대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고 50대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는 뭐 토론 방식을 만들고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지. 우리가 왜냐하면 민주 시민이라면 아니 그냥 유권자라면 당연히 야 대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면 읽어봐 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해 왔던 건데 뭐 아무도 안 읽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안 읽으면 우리가 자괴감이 드는 뿐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4대강 문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 우리 세금을 혈세 갖다 막치고 그 수역에 그 강물을 토다 뻗어먹는 사람이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인데 이걸 왜 관심을 안 가지지? 의문시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나마 억지로 꾸역꾸역 배우고 있는 게 자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중대하고 공공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카드뉴스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뭐 문자도 좀 넣어야 되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해?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을 탓하나? 그럼 그건 기자가 할 수 없는데.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기자는 언론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쪽에 이제 전략들을 이제 이른바 기성 언론들도 많이 이제 갖추긴 해야겠죠. 예. 자, 이제 앞으로 요 가운데. 예. 네, 저는 조선일보 기획기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선일보급에서는 다룰 기사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작년도에 보도됐던 많은 기사들은 굉장히 친생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동의 문제라고 그 4대강 사업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 뭐 노쇼 문제나 아니면 고속도로 1차로 비워주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체급에 맞지 않는 기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단적인 문화를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생활을 바꾸는 또 중대한 기획 중 하나가 주폭 근절이라는 게 있었죠. 그 술집에 가면 밤 12시 나오면 꼭 꼬장구리 아저씨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약간 저 좋은 식당 가면 그런 거 없지. 약간 거름하실 때 가면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그때 고생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 문제예요. 파출소 가면 꼭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상의 문제이죠. 지면을 할애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가 지금 곧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 우리 항상 그 문제 생각해야 돼요. How to report 말고 What to report.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가 그 기자 개인과 그 매체를 대표해요. 뭐 스브스건 뉴미디어,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만든다, 스타트업이건 무엇을 보도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기사를 쓰느냐가 그 매체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조선일보는 대단히 정치하고 어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언론이고 그 언론이 대대적인 지면을 할애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그 모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본인도 알고 있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일보가 주폭 근절을 그러면 경찰청장이 주폭 근절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조선일보가 1차선 지키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찰 조직이 1차선을 지키는 단속을 시작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죠? 그게 언론의 힘이기도 하죠. 근데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대선 개입 취재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기사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사들은 한국 기사상을 못 받아요. 그건 전화했지만 가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질문은 또 다른 두 가지, 두 번째 층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 공익, 중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4대강 문제 뭔지 알겠어. 그렇지만 나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성가신 것들을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언론이라면 나쁘지 않잖아?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생활 밀착형 기사인데 혹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생활 밀착형 기사를 잘 써야죠. 잘 쓰는 건 또 예를 들면 한겨레 20일이나 한겨레 몫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한된 자원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의 문제를 판단하는 게 그 매체 성격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그 어떤 매체들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는 1차선 도로 단속하는 걸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방송뉴스가 마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방송뉴스의 40% 이상은 도로뉴스입니다. 물론 우리 고속운전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이 있고 뭐 등하굣길이 있어서 도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할까요? 도로 문제가? 응? 그 자원을, 그 재능을, 그 인력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저는 좀 우선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그렇지, 이제 못하죠. 자, 끝에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합시다. 끝에 보면 돼요. 예. 저 이게 사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기상 언론은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취재처를 가지고 있고 누적된 취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미디어 만약에 뭐 스타트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새로 쌓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기자 개인으로 치면은 뉴스타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태 자체는 스타트업의 형태이긴 했지만은 그 기자들은 그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자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자를 꿈꾸는 지망생들이나 이제 언론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뉴미디어를 만든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 중에서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시밭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제가 마지막에 대답할게요.
마지막에 논점 질문하시죠.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100만 명이 1원을 내고 보는 일반적인 그냥 네이버 메인에 뜨는 모바일 켜면 나오는 그 뉴스랑 1만 명이 100원을 내는 심층보드 뉴스 중에 어떤 게 좋은 것일까? 산수를 못해서 가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수입은 같아요. 둘 전자나 후자나 수입은 같고 한명 가격이 다르다? 후자는 예, 많이 예. 본 거고 후자는 조금 봤는데 돈을 낸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한겨레쯤 4,000원을 내고 본 거예요. 21.4,000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 전제는 두 기사 모두 사회 고발성 보도였고 독자들의 반응으로 실질적을 사회적 해결을 이끄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그 카카오톡에서도 한겨레 21이 했잖아요. 돈 주고 사는 신문의 개념이 정착하려면 질 좋은 기사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습관을 늘리려면 질 좋은 기사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네.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여튼 그 방금 질문하신 분 첫 번째 얘기가 드리면 그건 일도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언론은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저기 한 떨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루 오늘 한달 장사가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 명이 싸게 본다 오케이 당연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100만 명이 내일도 이렇게 볼까요? 그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100만 명이 더 낫죠 10만 명보다 근데 만약에 100만 명이 오늘 봤지만 내일 이 100만 명이 쭉 다 빠져버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뒤면 5만 명밖에 안 남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혹은 뭐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트렌드다 싶으면 10만 명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더 이것도 단순한 산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 얘기할 때는 항상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파워블로거 등등은 한 건에 대해서 하나 이슈에 대해서 한번 괜찮은 기사나 괜찮은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언론, 미디어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기업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카카오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것은 그 습관은 놀랍게도 DNA가 아니라 학습되는 겁니다. 어릴 때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어본 사람, 한국 사람이 커서 김치를 맛있게 먹지 처음 먹는 김치는 사실 말하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매우 맛이 없는 이상한 식품입니다. 사양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치즈라는 걸 처음 먹었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 같은 거였어요. 뭐 이런 걸 먹지? 읽는다. 특히 책을 읽는다. 그 중에서도 언론을 읽는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읽는다. 게다가 이것을 돈을 내고 본다는 이게 습관이 되어 지속이 되려면 사실은 학습이 되어야 되는 학습이라는 것은 뭐 과외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학습 같은 거지.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의 풍토가 되는 것.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카카오몰 입점이나 뭐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발언 삼아 제가 뉴미디어 관련된 질문 말씀드릴게요. 가시밭길이죠. 당연히 가시밭길. 자,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제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질한다고 느끼겠고 밥맛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성언론사에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같겠고 경험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는 100에 하나 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전과 꿈과 실력을 갖추는 일은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의 트랙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한국 언론 상황은 저희 기대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성 언론이 열악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든 뉴미디어를 향해서도 똑같이 열악한 뜻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성 언론 기자들 중에 몇몇이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또래들 이야기겠네요. 우리 일반 여러분들과 달리 이제 그냥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대로 칩시다. 왜? 월급 많이 준다니까. 안정적이라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
이런 되겠죠. 자, 우리는 삼성 들어갈 때 뭘 기대하느냐 하면 월급 많을 뿐만 아니라 정년 보장될 것, 적어도 뭐 어느 수준까지는 그걸 기대합니다. 단 한 번도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내가 나중에 삼성전자의 CEO가 되어서 하겠다랄지, 혹은 내가 삼성전자를 좀 다니다가 이건이 어떤 그런 마인드를 배워서 따로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랄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닥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을 잘 모르고 미국 기업 문화를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갈 때 그때 미국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가서 구글에서 정년퇴직 맞아야지라가 아니라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지. 정치로 치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요. 회사로 치면 회사를 내가 창업하는 것이고, 언론을 치면 내가 언론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 한겨레신문은 1975년과 80년도에 해식된 기자들이, 돈 한 푼 없는 기자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국민들한테 돈 좀 받자, 주식 형태로 8만 6만 명을 모아서 한겨레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도 해식된 기자들이 모여서 후원금을 받자 언론사 만들었고요. 오마이뉴스는 그 말제에 있었던 오연호라는 어떤 기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걸 만들어보자, 오마이뉴스 만들었고요. 프레시아는 경향신문에 있다 나온 어떤 또 몇몇 그룹들이 모여서 인터넷 기반으로 한 지성 담론 매체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KBS를 하고 싶다고, 한겨레를 하고 싶다고, 조선일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 근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도 언젠가는 조선일보를 대체할 만한 괜찮은 고급 품격 보수 매체를 만들어보고 싶어. 근데 한겨레 들어갈 때는 이 새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뭐 자유주의 리버럴한 어떤 매체를 만들어보고 싶어. 꿈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그런 꿈이 있어야 비로소 그 언론사 안에서라도 작고 혹은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분수령이 나와 만들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마일스톤에 해당되는 기사들, 내가 스타트업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내 스스로 언론사를 만들 거야, 나는 나의 언론을 만들 거야 라는 야심과 꿈과 포부가 없이, 그걸 위해서 나는 실력을 준비할 것이고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것이므로 논술 작문을 도구 삼아 준비는 하지만 내 머리와 마음 가득한 것은 저널리즘이야, 혹은 거기에 필요하다는 테크놀로지야 라는 꿈이 있어야 기성 언론에 들어가도 그 기성 언론의 관성과 관습에 파묻히지 않고 좋은 언론이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을 포함해서 이 과정 전체 여러분들한테 전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 꿈이 진짜 꿈이고 특히 언론을 향한 꿈이고, 그 꿈을 접거나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언론사 들어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들어가도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뭐 대단하다고 언론사를 다닙니까? 사표 쓰고 나와서 다른 언론사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언론사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나마 괜찮은 언론사들인 거예요. 그게 그 주인공이 왜 그들만이어야 합니까? 왜 저는 왜 여러분들 여러분 만들어 나쪽 스카우트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스카우트 하기 싫은가 보네요. 넥스트저널리즘 스쿨 이제 다음 주까지 잘 마치시고 그런 꿈을 한 번씩 이렇게 꾸어보고 준비도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저녁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오전 오후 나누어서 수업시 이야기했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한번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